어딘데 가게?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또 시청자 가게. 아니 근데 저 프랜차이즈던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걸 하게 됐어? 처음에 그 브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저거 이제 하게 됐어요. 하나를 차리게 됐네. 네. 오픈 비용은 많이 들었나? 1억 정도. 1억? 뭐 인테리어비하고 이런 거 다 준 모양이네. 네, 범프리카 인생 치킨은 인테리어비 없는데. 가보자. 뭐 미아리 우동이라 했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어느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원주에. 원주? 예. 아니 그럼 원래 부산 사람이 아니야? 부산 온 지는 6개월 됐어요. 아 부산 사람은 아니고? 고향은 대구고. 대구야? 네, 대구 수성구. 근데 왜 여기저기 왜 놀러 다녀?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대구 사람이구나. 또 고향 동생이네.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나? 여기가 이제 연산역 어디고 저가 미아리 우동집. 여기 우리 시청자 동생이 하는 가게인데 프랜차이즈의 우동류. 가격이 엄청 싸다. 네, 저런 겁니다. 옛날 짜장, 쫄면, 콩국수, 육개장, 소면류에 뭐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에.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심콜 해야 되지? 네,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천. 난 오늘 처음 와봤으니까 메뉴 추천만 좀 해줄래? 잔치국수 많이 나가고요. 잔치국수 하나. 그 다음. 저희 쫄면이. 쫄면? 우동면으로 해서 드리거든요. 우동면으로? 그럼 네. 쫄면 하나 먹어보고. 김밥은 참치 하나 드리고요. 참치 김밥. 그 다음에. 저희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 네. 만두도 하나 먹어버리 그러면. 비빔밥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양 많습니다. 양이 많아? 네. 그러면 잔치국수 하나, 쫄면 하나, 참치김밥 하나, 반반만두. 네. 요거 한번 해볼게. 네. 선택 완료하고. 이렇게 다 돼 있네. 요 포스기가 다 되어 있네. 현금 영수증 해야 되는데. 네. 저기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가게가 깔끔하네. 근데 친구야, 이거를 이렇게 좀 싼 가격이잖아. 음식이 굉장히 저렴한데 마진율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30% 정도. 30%면 적게 남는 건데. 그렇죠. 많이 팔아야 돼 무조건 이런 거는. 많이 회전율로. 그렇지. 네. 수준은 저희가 셀프 시스템. 셀프구나. 그러면 음식 나오는 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셀프. 모든 게 셀프. 모든 게 셀프. 냉수수 차는 뭐야? 물이 아니고. 물 대신 드셔도 됩니다.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드시면 안 되고. 여기에. 네. 옥수수 염차네. 네. 옥수수 염차. 나도 또 여기서 받는 줄 알았네. 가끔 그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야, X 적어놨네. 그 다음에 셀프바가 이렇게 있고. 셀프바가 여기서. 네. 계속 소독을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단무지, 맛단무지, 그 다음에 김치. 네. 네가 원주에 가서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오픈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럼 부산에 가서 할래? 이래서 부산에 오게 됐네. 네. 열심히 살았네 그래도. 참치김밥. 참치김밥 여러분들. 참치김밥이야. 아니 꽉 찼네. 잔치국수. 잔치국수. 간이 다 돼서 나오는 건가? 네, 그 가래기 풀어 드시면 되는 거죠. 좋네. 쫄면. 쫄면. 이야, 쫄면 기가 막히네, 이거. 시뻘거, 이거. 양념이 막 제대로라. 양이 많다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많네요. 쫄면이 얼마지? 5,000원인가? 네, 5,000원. 5,000원에 이 정도 양이면은 여러분들 위에 양배추 막 갈아넣는 것도 들어가고, 김가루하고, 그 다음에 잔치국수는 얼마지? 5,000원. 5,000원.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네. 드셔보시면. 드셔보시면. 한 4,000원. 소고기도 들어가고요. 소고기. 새우랑 갈비 반반씩. 왜 반반이지? 형님이 반반 찍으셨어요. 그래?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프랜차이즈도 먹으니까 뭐 만두는 뭐 냉동이잖아. 네, 냉동. 같은 냉동 제품이라도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비싼 거를 쓰냐 싼 거를 쓰냐인데 갈비가 안에 꽉 차 있네요. 야 김밥 봐라 김밥. 야 이 집 김밥은 인정이네. 이 봐봐 이 얼마지? 4,000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네. 김밥 맛있다. 여기 연산동 요 앞에 직장들이 많거든. 빌딩도 많고 맞잖아.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참이와 점심시간에 막말로 5,000원짜리 하나 해가지고 한 개를 때울 수 있는 네. 요런 거는 참 이점이네.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 뒤에 또 원룸이고 이래가지고 퇴근길에 사 올라가면서 이제 또 간단하게 식사 한 그릇 하고 네. 가기에도 참 좋고. 김밥 맛있다. 고소해. 프랜차이즈니까 이런 반찬 같은 것도 이제 다 받아서 쓰는 거지? 예, 맞습니다. 김치는 좀 새콤하네. 예, 예. 국수고 이렇게 우동이고 예, 예. 하니까. 예. 김치 국내산입니다. 야 진짜 이거 요즘 날이 추우니까 이제 점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김치국수 하나 김밥 한 줄 뭐 이 정도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양 많네요. 잔치국수에 김밥 조합이 진짜 좋네. 아 진짜 배부르다. 네 저희 양이 많아요. 아 진짜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고수 한 그릇 먹었는데 진짜 배부르네. 김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이제 사장님인데 추천해준 게 이제 이 쫄면이야. 쫄면. 쫄면인데 우동면발로? 네. 왜 이렇게 탄탄하고 쫄깃해? 저희 생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 생면으로. 야 이 면발이 진짜 쫄깃한데 탱탱하네. 또 쫄면에 김밥이지. 근데 돈가스 있어? 저희 돈가스는 없어요. 야, 돈쫄 조합이 1번이거든 사실은. 아무튼 이거 대표님이 먹을 줄 모르. 아 콩나물도 딱 들어가네. 아삭아삭함을 네. 위해서. 면발이 진짜 탱탱하다. 확실히 맛있네. 이 매장에 지금 몇 개 있지 전국에? 많진 않고요. 한 20개 정도. 아 20개. 네. 와 나도 이거 집 앞에 있으면 좀 자주 갈 것 같다 진짜. 네. 간단하게 오늘은 뭐 쫄면에 만두 조합부터 하면 내일은 잔치국수에 김밥 이런 식으로 조합을 바꿔가면서. 아까 보니까 비빔밥도 팔더라고. 하루는 또 밥을 때리고 그 다음 육개장도 있네. 아 근데 야 진짜 배부르다. 사이다 하나 얼마나? 15,000원. 1,500원이다 네. 여기 서비스로. 아 맞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사람들이 짠 음식을 선택하니까. 와 진짜 배불러 진짜 배불러. 와 근데 첫째로는 음식이 싸고 둘째로는 일단 맛은 있고 맛도 있고 셋째로는 음식이 깔끔하다는 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음식 깔끔해 확실하게 진짜. 왜냐하면 이 쫄면 면발도 아니고 이 우동 면발인데 내가 씹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동 면발은 이게 먹으면 금방 끊기잖아. 네. 근데 이게 찬물에 이렇게 데치고 이런 과정을
분명히 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대행의 면발이 진짜 우동 면발인데 확실히 괜찮네. 이야, 아, 음식은 안 남겼는데 잘. 아, 진짜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다, 진짜. 평소에 내가 국수 이런 거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잔치국수 내 이런 거 혼자 다섯 그릇씩 먹거든. 네. 어, 배불러. 음식 자체는 진짜 깔끔하고 여러분들 맛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 동생 가게인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덜 타요. 왜냐하면 밤에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 네. 덜 타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죠. 빈 그릇은 앞으로 가져다 주세요. 네. 그거 원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먹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모아가지고. 갖다 주세요. 여기 올려주는데? 네, 올려주고.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다 닦고 가야 되나? 셀프. 아, 안했어. 아, 이제 배불러서 못 나가는 거야. 어,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미안한데 이 화장실 없나? 내 지금 똥마려운데. 가게로 가. 가게에 화장실 있나? 네, 있습니다. 안에 있나? 비데도 있습니다. 비데도 있나? 네. 어, 그래. 담배 피워 가자. 가게 여기 연산점이고 연산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어요. 가게 이름은 미아리 우동집이에요. 저희 주차는 따로 없어서 근처 유료 주차장 쓰셔야 돼요. 예,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혜마, 낸데 치킨으로 갈래?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 다 먹자. 범프리카 인생 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 범프리카 인생 치킨. 겁나 맛있네.